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풍계파랑 비파랑입니다. 오늘은 다원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가 돼서 마누바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원이라는 것은 그냥 다차원으로 간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이 아니라 다대다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매트랩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할 때는요. 연속형 변수 하나 있습니다. 집단 변수를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집단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연속형 변수의 어떤 이제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괄호를 따로 넣습니다. 아노바 n 이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연속형 변수 벡터 넣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괄호를 넣어가지고 이게 집단 변수를 또 넣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좀 많네요. 어쨌든간 집단 변수별로, p별로 유의 확률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 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p별로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6 곱하기 7, 6행 7열에 해당한 셀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f검정 통계량도 이와 같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여러 가지 나타나 있죠.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 있고, term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대다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노바, 분산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